오늘 난 여러분들과 함께 두 얼굴과 한 마음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그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슈아버너라는 이 주지사, 지금은 주지사 아니죠?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참 두 얼굴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주지사에게서도 모든 것을 건네면서 그 유명한 영화 배우로서 독일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2세들이죠. 근데 감이라는 말이죠. 쳐다볼 수도 없는 케네디 가문에 케네디 가문에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명성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는 자기네 집에 가정부와 정을 통하고 가정부로 말미암아 애를 놓고 두 집 살림을 살다가 모든 것이 들통나가지고 밤에 길을 다녔죠. 예? 그렇게 이쁜 마나님에다가 그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가문에, 케네디 대통령 가문에 딸하고 결혼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은 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자기 가사 도우미하고 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내지는 그 아이가 크니까 다 들통이 나게 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내가 온전하다고 솔직하다고 사람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도 또 얼굴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his two face, 얼굴 두 개 가졌다 그러죠. 이중인격자다, 이중적이다 사람,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유대인인지 쌍놈인지 양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어울리고 그 사람한테 행실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행실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 가서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율법 안 지키는 자들에 가서 내가 율법 안 지키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몇 명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양반이 가는 자리에 가서는 양반의 행실도 할 수 있고, 또 상사람들이 어울리는 데 가서는 그 가서 어울리고, 또 장사꾼들이 가는데 또 장사꾼한테 가서 어울리고, 모든 분에 가서 어울릴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 사람 도대체 얼굴이 몇 개인가? 아니 반드시 우리가 알고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리스 나라의 모든 육축이 도살되는 고린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식당에서 나오지 않는 고기는 전국에 고기 없어요. 밀도살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고기가 고린도 시장에서 가기 때문에 대개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옛날마다 백정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고린도의 고린도 시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짐승을 잡을 때는 제우스 신에게 가가지고 신상 두 개 있는데 가면은 그 신에 가가지고 하나는 비를 잘 내리자라는 신이고 하나는 풍년이 되게 해달라는 신이고, 그래서 그 제사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그냥 모으면은 고린도 시장까지 그냥 직선으로 가요. 큰 터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죽은 소를 제우스 신 앞에서 피를 뿌리고 나가지고 고린도 시장으로 보면 거기서 떠가지고 각 도시로 보내는 것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네가 양심에 그리끼면은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고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묻지 말고 먹어라 이랬던 것이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은 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먹다가 남들이 봐서 시험 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현재에 가보면 아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또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예?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니까 형벌 먹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목적이 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다.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달려갈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내가 싸움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니라.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다지만 그의 목적은 오직 거기서라도 그 종류의 사람이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몇이라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살면서 얼마나 향방 없이 무조건 미국 와서 돈 벌려고 뛰기만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보면은 내 방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뛰고 사람들이 그러듯이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대개 그러면 돈 쉴 틈도 없이 돈이 벌었다. 한때 가발장사 유행일 때는요.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들어오는 돈 가져가서 집에 오면은 그 돈 쉬는 게 피곤해가지고 그냥 모아놨다가 또 돈 벗다리 거들어 가야겠다가 그 낮에 시간 쓰고 좀 쉬어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돈 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적을 두고 방향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당디야말미야마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고 예.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교회를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건에 부딪힐 때 어려움이 부딪힐 때 풍랑이 다가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후회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방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혼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들과 가서 같이 항상 채로 먹고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야고보에서 파송된 사람들과 엄하고 안 먹은 척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대개 꾸짖음을 닫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세상사에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기 가서 웃고 저기 가서는 또 그 사람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울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자랑할 것이 정말로 애통함으로 변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는 우리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양을 잡아서 소를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을 상한 심령을 찢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더 듣기 좋아하는 제사인 거라고 성경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두 얼굴로 어떻게 보이나요? 떡을 떼가 죽으면서 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거인이라 나를 파는 자인이라 하고 떡을 주는 데도 떡을 받으면서
내니까 그래 너 맞다 응? 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응? 떡죽을 얻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두 얼굴을 가져와서 오늘 저녁에 반드시 너희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하면서 떡을 띄어서 유다에 주면 내가 지금 떡을 띄어주는 자다 할 때 그 떡을 받으면서도 두 얼굴을 가지고 내니까 내가 선생님을 파는 자입니까? 이래 묻는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속히 네가 하는 일을 진행하라. 그때에 그의 마음이 사탄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배신자들은요 배신자들은 반드시 배신하기 전에 가깝게서 웃음을 먼저 던진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고 응? 배신자면은 이미 내가 저 사람을 팔고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등을 돌린다는 것을 할 때 가서 아주 넘침스럽게 형사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빨 덜어내고 웃는 놈은 수상하게 봐야 된다.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다가 뭐 제쳐놓고는 살짝 와서 염탐할 때는 웃으면서 와서 형님 하고 뭐 어쩌고 이빨을 덜어내면서 웃는데 그러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는데 사람은요 고개를 돌릴 때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사람을 배신할 때 오늘 바로 가룟 유다가 두 얼굴을 해주고 내니까 그래 너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서 네가 계획한 대로 빨리 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굴 배신하려고 하고 내가 남에게 남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두 얼굴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중에 참 쓰리 쿠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후배들을 직접 치진 않아요. 꼭 이래 휘둘려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그래서 그분 별명이 있어요. 쿠션인데 예, 목회도 성공하시고 참 누가 이런 말 해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하고 대화했어요.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별명이 뭐냐고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수님이었거든요.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을 쓰리쿠션 목사님이라고 그랬다고 내 또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응?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 목사님 후배들을 꾸짖을 일이 있으면 직접 꾸짖으시지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후배와 후배들 사이가 그렇게 멀어진다고 우리들이 모이면 목사님을 쓰리쿠션 목사라고 말합니다. 쓰리쿠션이 뭐 여자들은 대개 이런 걸 잘 모릅니다만 남자들도 당구를 쳐봐야지 쓰리쿠션이 뭔지 알죠? 응? 직접 안 때리고 벽을 맞고 맞아가지고 가서 공을 치게 하는 게 쓰리쿠션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조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오는 이런 습관이 있다면 그걸 본치는 이 새벽에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은 한 마음이는 오늘 두 얼굴과 한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한 마음을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데요. 예?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태복음 응? 15장 8절에서 그렇죠. 그 마음은 내게서 네가 멀리 떠났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입술로는 네가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도 감찰하시고 내 마음도 감찰하신다는 걸 믿을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악해요. 근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다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나를, 못된 나를, 고집센 나를 아시고 불러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주셔서 사람들에게 아 예수 믿더니 확실히 사람 달라지네 이 말 한마디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교회 나왔다 가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슨 김가가 박가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나 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뭐가 좀 다르긴 다르네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기 교회 나간다고 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되고 다 돼 장로도 다 됐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만나보니까 똑같아 하는 짓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새벽에 장로도 나와야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새 얼굴, 내 얼굴 다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내가 이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파하고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 내가 빌라델피아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을 때 토요일이면은 박사 조감선 저 아틀레틱 시티 카지노에 가서 문마다 두 명씩을 떨어뜨리나요? 끝나는 버스로. 그러면은 전도지를 돌립니다. 네? 바깥에서 전도지 돌리는 그 안에 사람들이 말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막 돈을 따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구하는 열받아가지고 욕을 드립다 하고 갑니다. 예? 드립다 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카지노 다닌다 그랬지만 여러분 아틀레틱 시리에서 목사 두 명 만들었어요. 거기서 사람 잡아가지고 목사 두 명 만들었어. 내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내가 술집에 다닌다고요. 예, 빌라델피아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술집 두 개였어요. 두 개 다 문 닫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들끼리 싸움 박질하게 놓고는 무엇만 나한테 하고 예? 우리 교회에 술집 마담이 나오니까 그냥 술집 아가씨들이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장로 부인들이 집사 부인들이 눈에 쌍불을 켜가지고 눈탱이 시퍼렇게 남편한테 교회 갔다고 맞아가지고 또 찬양대 서는데 한 분은 장로님 그래 목사님 아 교회 체면이 있지 저런 사람을 찬양대 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한테 와서 김 목사야 너네 교회에 믿음 인정할 만한 사람 나한테 추천해라면 난 장로님보다 저 여자 먼저 할 거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얼굴이 붉어져 장로님 술 안 먹고 장로님 담배 안 피고 장로님 11주 열심히 하고 장로님 좋은 직장 가졌다고 장로님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렇게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죽혀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강백상이 생긴 지금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그 가정들이 다 우리 한 프로는 그 말하면 다 알아. 그 가정들이 다 교회를 나오면 그 집 식구들이 한 또 서른 명 나와. 그 술집 마담의 오빠, 술집 마담의 두 동생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는 좀 LA 가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집에 내가 그때 술집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막 원래 바깥에 있던 술집에 들어가보세요. 캄캄해서 안 보이지 조금 있어야지 확 보인다고요. 내가 문 앞에 들어가면 어제 넘어지는 소리가 막 꼭 우상탕 우상탕해. 그건 전부 다 나 아는 집사들 술 먹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한잔 달라고 해가지고 딱 바위에 앉아가지고 한잔 마시고 있다가
몇 번 짜증내더니 마담이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 술집에 있는 어? 아가씨들이 다 한때 교회 나가지고 교회가지고 그래서 딱 내가 여기 왔을 때 유명한 한국 술집이 두 개였는데 두 개 다 문 닫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갖다라도 내 목적이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죠. 역대상 12장 33절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잘 들었어요. 다윗왕을 따르는 종들, 장군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집에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할렐루야.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두 마음을 갖추지 아니하고 저 진에 나가서 잘 싸우는 용사가 5만 명이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따르다가 잘못되면 내가 빨리 갈아타야지 하는 자가 아니고 죽어도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한 한 마음을 정한 사람들 말입니다. 한 마음을 정한 용사가 5만이다. 이런 용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힘을 얻습니다. 조금만 이 사람 뒤에 섰다가 조금 이 사람이 뛰었다가 하면 빨리 갈아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충성을 다짐하는 자가 5만 명이 있다. 시편 12편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아침을 떠는 자들을 청망한 것을 봅니다. 시편 119편 113편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노라.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노라. 우리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틈만 있으면 바깥으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연단하시고 정말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멈추라 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연단하시고 옳다의 인정을 받은 후에 그 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습성 본성 잘 안 없어져요. 탄만 있으면 그냥 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머리 자기 막대로 굴리다가 내중에 가서는 손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목에 칼을 대는 거 이거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새벽의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정말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정말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래요. 어? 말씀을 따라 법을 지킨 자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적은 성도지만 새벽에 피아노 소리가 듣기잖아요. 할렐루야. 피아노 반주 소리가 듣기고 또 찬송 인도하는 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프린트해가 와가지고 돌려주고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두 얼굴을 가진 이유가 뚜렷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복된 삶을 보장하신 그 보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